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 비드 쌓기 용접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작업의 114페이지부터 15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본 용접을 실시함에 있어 공구 및 안전장구의 준비와 용접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비드 쌓기 용접을 실시할 때 용접 조건을 설정해 자세별 비드 쌓기 용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하기를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공구 준비, 용접기 및 부속장치 점검 및 조작, 가스 압력 및 유량 조절과 같은 용접 작업 준비와 가스의 유량 조절 요령 및 와이어 교환 방법, 그리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의 각 자세별 용접 요령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전원 전면 조작부, 전원, 크레이터 전류 전압 조정기, 가스 체크, 와이어 사용 변환, 용접법 변환 스위치, 작업각, 진행각, 운공법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에서 비드 쌓기 용접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용접 마스터 유기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에 비드 쌓기 용접은 어떤 용접인가요? 비드 쌓기 용접은 맞대기 용접을 하기 전에 기초 실습으로서 이제 비드를 쌓는 기초 실습 과정을 말하고요. 네. 현장에서는 마모가 된 금속의 그 일부분을 보수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비드 쌓기 용접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해요. 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비드 쌓기 용접에는 전진법과 후진법, 네, 그리고 대칭법과 스킵법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직선 비드와 뭐 위빙 비드로 이렇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세별로는 뭐 아래 보기 자세, 뭐 수평 자세, 수직 자세, 그리고 위보기 자세 용접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비드 쌓기 용접의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비드 쌓기 용접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 공구와 용접기의 패널 조작 요령, 그리고 와이어의 교환과 가스의 유량 조정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알아볼 게 정말 많죠. 그럼 바로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비드 쌓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구, 그리고 안전장비의 준비와 용접 조건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본격적인 용접 작업에 앞서서 화면을 통해서 용접 작업 준비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구, 모재 및 안전장비 준비 및 주변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구는 와이어 브러쉬, 플라이어, 바이스 플라이어, 노즐 클리너, 니퍼를 준비하고 안전장비는 보안경, 방진 마스크, 용접 두건, 용접 헬멧, 용접 자켓, 용접 장갑, 앞치마, 안전화, 발커버를 준비합니다. 작업 전 주변 정리를 위해서는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인근 가연성 물질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비 준비 및 주변 정리 후에는 분전반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다음으로 용접기 전원을 켜고 가스 유량을 조절합니다. 가스 유량 조절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용기의 밸브를 반바퀴 정도 연 후에 용접기 전면부 패널의 용접 가스 점검 스위치를 가스 점검에 놓습니다. 그리고 압력계 하부의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압력을 약 2에서 3kg per 제곱센티미터로 조절하여 유량계의 유량을 10에서 15리터 per 미닛으로 조정합니다. 참고로 바람이 없는 옥내는 유량을 10에서 15리터 per 미닛 정도로 사용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옥외는 20에서 25리터 per 미닛 정도로 사용합니다. 만약 옥외에서 풍속이 2m per sec 이상일 경우에는 방풍막을 사용합니다. 유량이 너무 높을 시에는 아크 불안정으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용접 연습 시 가스 유량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실습을 고려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는데요. 보통 10리터 per 미닛을 권장합니다. 가스 유량을 조절한 후에는 전류와 전압을 조정하는데요. 전류와 전압의 비율은 모재의 두께와 용접기의 종류 등 용접 환경과 자신만의 노하우 등에 따라 용접 전류와 아크 전압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전압 및 전류 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의 스위치를 누르면 아크가 발생하며 토치의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아크가 꺼지는데요.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접기 패널의 크레이터 처리 선택 기능 스위치를 무로 변경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원격 조정기의 전류는 140에서 180A, 전압은 21에서 23V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이용한 전류 및 전압 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 패널의 크레이터 처리 선택 기능 스위치를 U로 변경합니다. 이때 토치의 스위치를 당기면 크레이터 전류, 전압이 발생하며 토치의 스위치를 떼면 원격 조정기에서 설정한 전류와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를 100에서 150A, 전압을 14에서 25V로 조정하는데요.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 전압 노브는 패널 상태의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U로 한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크레이터 처리 무 기능 시에는 원격 조정기 상의 노브를 이용하여 전류와 전압을 조정합니다. 원격 조정기 상의 전류 전압기는 크레이터 기능 사용 시 본 용접 전류와 전압을 조정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원격 조정기의 전류는 140에서 250A, 전압은 14에서 25V로 조정합니다. 이때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와 전압은 조정이 되지 않으며 주로 짧은 용접선의 용접 시에 사용됩니다. 전류와 연식, 전류사, 계절, 용접사의 노하우, 모재의 두께 및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럭스 코드 와이어 용접은 전류를 100A에 놓고 하는 경우 전압을 18에서 21V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전진법이든 후진법이든 평소 연습하시던 그 진행각과 작업각을 유지하고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더컷이 생기면 전류가 높거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류를 낮춰주거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해서 용융금속이 충분히 용착되도록 용접을 해야 합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비드폭이 좁아지고 높이가 높아지며 오버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버랩은 전류가 낮거나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 또는 표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예쁜 비드 모양과 모재가 부드럽게 잘 이렇게 용융을 시키고자 하신다면은 와이어 브러쉬로 모재 표면을 깨끗하게 벗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류를 높여서 아크의 크기를 크게 해주면
그 아크로 인해서 녹는 모재의 범위가 넓어져서 용융금속이 넓게 퍼집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먼저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아, 예, 이번에는 비드 쌓기 용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네. 비드 쌓기 용접이요? 예. 그건 솔리드 와이어 용접에서도 배웠던 거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예, 용접으로 이제 비드 쌓기를 하실 건데요. 아,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솔리드 와이어 용접과 플럭스 코어드 용접의 차이는 뭔가요? 예. 일단은 뭐 솔리드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외관 자체가 이제 구리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이제 회색빛이 나는 것인데 네. 이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용접을 한 다음에 이제 슬래그 해머로 털어 주셔야 돼요. 근데 솔리드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슬래그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드의 외관이 굉장히 미려합니다. 아주 예쁘다는 말씀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모재를 아래보기 자세로 비드 쌓기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작업대 위에 모재를 아래보기 자세로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용접 토치 노즐에는 노즐 크림을 발라주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용접 토치 작업각을 90도, 진행각은 75도에서 85도를 유지를 하고 네. 토치 스위치를 당겨서 네. 아크를 발생을 하면서 돌출 길이는 이제 10에서 15mm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용접 토치를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운봉은 부채꼴 모양으로 해주는데 네. 비드 양 끝단에서는 잠시 머물러서 평평한 비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 이게 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 부채꼴 모양이 되게 하는 거군요. 아,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비드의 폭은 8에서 10mm 정도 네. 그리고 높이는 1.6에서 3.2mm 정도가 되도록 그 용접 진행 속도를 맞춰줍니다. 아, 이게 그 비드 폭과 높이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용접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를 끊을 경우에 비드 끝부분에서 네. 그 토치 스위치를 다시 당겨서 그 용접기 본체에서 우리가 설정해준 그 크레이터 전류와 전압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크레이터 전류와 전압으로 그 용접 크레이터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크레이터를 채워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그 언더컷이 없고 비드 높이, 폭 등이 뭐 일정한 비드가 형성이 되도록 용융풀을 잘 관찰을 하면서 용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용접이 완료가 된 다음에 비드 표면에 슬래그나 이물질 등을 슬래그 해머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다. 아, 예. 네, 선생님 여기까지 하면은 용접은 끝났지만 남은 건 역시 그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품을 검사한 뒤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 작업을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역시 잊지 않고 계셨네요. 안 까먹었습니다. 예, 네.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되죠? 예, 이번에는 상진 자세로 이제 수직 비드를 놓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직 비드요? 예, 수직. 그 이번에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솔리드 와이어와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예. 솔리드 와이어와의 차이점. 네, 그것은 이제 일단은 플럭스 코드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솔리드 와이어보다는 용입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예, 모양이 이제 좀 좋죠. 플럭스 코드 와이어가. 예.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모재를 뭐 작업대 지그의 수직으로 고정을 하고요. 네. 용접 토치 노즐에 노즐 크림 을 이렇게 발라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 노즐이라고 하는데 네. 용접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스패터가 안쪽에 부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노즐 크림을 발라주면은 스패터 발생이 좀 예, 방지가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때 이제 우리가 용접 토치의 작업각은 어떻게 될까요? 90도.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네. 작업각은 90도. 네. 그다음에 진행각은 75도에서 80도. 를 이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용접 토치의 스위치를 당겨서 아크를 발생하면서요. 네. 돌출 길이는
10에서 15mm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용접 토치를 아래에서 위로 상진 이동을 하면서 운봉은 비드 양 끝에서 약 0.5초 정도 머무는 기분으로 부채꼴로 운봉을 하고요. 네. 비드 중앙에서는 빠르게 운봉합니다. 이때 너무 높은 전류는 비드 처짐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 높은 전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너무 높은 전류는 비드가 처질 수 있군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비드 폭은 10에서 12mm, 높이는 1.6에서 3.2mm가 되도록 예, 용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크를 마지막에 끊을 경우에 비드 끝부분을 말하는데 토치 스위치를 다시 당겨서 크레이터 전류로 크레이터 부의 용착 불량을 막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예, 언더컷이나 오버랩이 없고 또 비드의 높이나 폭 등이 일정한 비드가 만들어지도록 그 용융지를 잘 관찰하면서 용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역시나 그 용접 완료 후 비드 표면의 그 슬래그를 슬래그 해머로 잘 제거한 다음에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용접을 완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바로 청소, 정리정돈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잘 됐는지 검사한 다음에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수평 비드를 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평 비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먼저 그 작업대 지그의 모재를 수평으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네. 이때 모재는 가슴 정도의 높이로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접 토치의 노즐에 노즐 크림을 바르고요. 네. 예, 용접 토치의 작업각을 75도에서 80도. 네. 진행각은 80도에서 85도를 유지한 채로 그 용접 토치의 스위치를 당겨서 아크를 발생하고요. 네. 그 돌출 길이는 10mm에서 15mm가 되도록 유지를 하고요. 용접 토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후진법으로 비드를 배치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용접 후 비드 표면의 슬래그를 슬래그 해머로 잘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쉬를 깨끗이 청소해주고 그 용접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품을 검사한 뒤에 반복 작업하는 거 맞죠? 아, 제대로 배우셨네요. 배웠습니다, 이제. 예. 네. 각 자세별 비드 쌓기 용접을 잘 보셨나요? 이렇게 용접을 모두 완료하면 정리정돈이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작업을 마친 후 정리정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기에 밸브를 잠그고 용접기의 점검 용접 전환 스위치를 점검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던 토치 호스 내의 잔여 가스를 제거합니다. 용접기의 전원을 차단시킨 후 벽에 있는 메인 스위치의 전원을 차단하며 전체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참고로 전원을 넣는 경우는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사용하던 공구와 토치 케이블 등을 정리하며 실습장 주위도 깨끗이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유기서 선생님과 함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비드 쌓기 용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용접하는 거를 보면서 배워보니까 정말 흥미로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실 만한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할 때보다 운봉 속도를 약간 느리게 하고요. 그리고 피복아크 용접보다는 약간 빠르게 운봉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비드 쌓기 용접을 하실 때 네. 비드가 완성이 되면은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이 제거를 하고요. 네. 와이어 브러쉬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네.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와 다르게 와이어의 그 플럭스 중에 아크 안정제, 뭐 슬래그 생성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스프레이에 가까운 그 작은 입자의 그 금속 이행의 아크로 이렇게 아크가 이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스패터가 적고요.
뭐 비드의 외관이 깨끗하고 뭐 용접부가 굉장히 뭐 플럭스 그 솔리드 와이어보다는 이제 아름답게 나오는데요. 네. 용융 속도나 뭐 용인 면에서는 그 솔리드 와이어의 그 능률성에 크게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 솔리드 와이어는 와이어 전체가 강선이기 때문에 그 용융 시 그 전체가 용융 금속이 되겠지만 그 복합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얇은 강판에 용재를 넣으면서 이게 또 정교하게 또 말아놓은 것으로 생산할 때 그 진공 밀봉이 돼서 출고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개봉이 되면은 흡습하기가 쉽기 때문에 건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내에 이것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용접한 다음에 비드 표면에 생성되는 슬래그를 작업 후에 또 치핑 해머로 이렇게 깨끗이 털어내주는 것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 비드 쌓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 비드 용접 방법은 우선 작업대 위에 모재를 아래 보기 자세로 고정시킨 후 용접 토치 노즐에 노즐 크림 및 안티 스패터를 바릅니다. 용접 토치의 작업각 90도, 진행각 75에서 85도를 유지하며 토치 스위치를 당겨 아크를 발생하면서 돌출 길이를 10에서 15mm가 되도록 유지합니다. 용접 토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운봉은 부채꼴 모양으로 하여 비드 양끝단에서 잠시 머물러 평탄한 비드가 되도록 비드 폭은 8에서 10mm 정도, 높이는 1.6에서 3.2mm가 되도록 용접 진행 속도를 맞추어 아크를 끊을 경우 비드 끝부분에 토치 스위치를 다시 당겨 용접기 본체에 설정한 크레이터 전류가 나오므로 용접 전류 및 아크 전압을 감소하면서 크레이터 처리를 합니다. 언더컷이 없고 비드 높이, 폭 등이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도록 용융풀을 잘 관찰하면서 용접을 합니다. 용접이 완료된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품을 검사한 뒤 반복 작업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직 비드 용접 방법은 우선 모재를 작업대 지그에 수직으로 고정한 후 용접 토치 노즐에 노즐 크림 및 안티 스패터를 바릅니다. 용접 토치의 작업각 90도, 진행각 75에서 80도를 유지하며 용접 토치의 스위치를 당겨 아크를 발생하면서 돌출 길이를 10에서 15mm가 되도록 유지합니다. 용접 토치를 아래에서 위로 상진 이동하면서 운봉은 비드 양끝에서 약 0.5초 정도 머무는 기분으로 부채꼴로 운봉하며 비드 중앙 부분에서는 빠르게 운봉을 하여야 합니다. 비드 폭은 10에서 12mm, 높이는 1.6에서 3.2mm가 되도록 해야 하며 아크를 끊을 경우 비드 끝부분에 토치 스위치를 재차 당겨 크레이터 전류로 크레이터 부의 용착 불량을 막아줍니다. 언더컷, 오버랩이 없고 비드 높이, 폭 등이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도록 용융지를 잘 관찰하면서 용접을 합니다. 용접이 완료된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품을 검사한 뒤 반복 작업을 합니다. 끝으로 수평 비드 용접 방법은 작업대 지그에 모재를 수평으로 고정시킵니다. 이때 모재는 가슴 정도의 높이로 고정합니다. 용접 토치의 노즐에 노즐 크림 및 안티 스패터를 바르고 용접 토치의 작업각 75에서 80도, 진행각 80에서 85도를 유지해줍니다. 다음으로 용접 토치의 스위치를 당겨 아크를 발생하고 돌출 길이를 10에서 15mm가 되도록 유지하며 용접 토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후진법으로 비드를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접이 완료된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품을 검사한 뒤 반복 작업을 합니다.